자연스럽게 하루가 저무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손자 오스카가 손님들과 어울려 놀고 있다. 낯가림을 하지 않아서 한편 다행이다. 손님들이 또 아기를 또 이렇게 많이 잘 봐주시네요.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잘 놀아주네요. Er möchte auch mal arbeiten. Wenn du groß bist, musst du arbeiten. Ja? Taxifahrer mit deinen Autos hier. Ich komme. Bye, bye. Bye, bye. 호텔 주인의 손자답게 자전거 타러 가는 손님들 배웅까지 제대로 한다. 그나저나 이젠 뭘 하고 노나 고민스러운 모양. 곧 문을 닫을 계획이라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형편. 명열씨는 아침부터 일이 밀려 정신이 없다. 한바탕 손님이 빠지고 조금 여유가 찾아온 시간. 앞에서 종알대던 오스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오스카, 어? 우리 오스카 어디 갔지? 오스카! 오스카! 잠깐 사이 오스카가 사라졌다. 오스카! 어? 덜컥 겁이 나는 명렬 씨. 오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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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가 어디 갔지? 레스토랑 문 잠겼는데 우리 오스카! 하이요! KBS